안녕하세요. 치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실 우리 영준이가 생일이라서 촬영을 어저께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영준이 군복을 입고 해갖고 다시 하게 됐어요. 오늘 생일이기도 하고 해서 전에 한번 써놨던 그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우리 영준이를 위한 생일 영상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글을 읽어드리고 먼저 시작을 할게요. 사랑하는 영준이에게 오늘 아침 일찍 엄마는 새로 배운 카스텔라를 만들어 아빠 건이와 차를 마시며 먹고 난후 우리 아들 영준 왕자한테 편지를 쓴단다. 지금 아빠는 잔디를 깎고 계시고 건이는 친구와 수다를 떨고 자, 우리는 방금 아빠가 사다 준새 핑크 목줄을 하고 신기해하며 바닥바닥에 카펫처럼 누워 나를 올려다보고 있단다. 지금 훈련 중이라 많이 바쁘지?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 건이한테 네가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지 모른단다. 능숙하고 훌륭한 청년이 되어주어서 고마워. 네가 엄마 줬을 때는 6개월이었을 때 외할머니 회갑 때문에 한국에 나갈 때도 비행기 역좌석에 우리보다 나중에 탄 10살짜리 공주 힘들다고 우는데 침 흘려 입주위가 벌겋게 헐었는데도 한 번도 칭얼대지 않았던 너. 아직 보행기를 타는 한 살이었을 때도 테니스 네트 가운데 너를 유모차에 앉히고 미수저끼를 하나 쥐어주면 고개를 이쪽 저쪽 번갈아 가면서 공을 따라다니던 너의 눈동자로 엄마 아빠를 웃게 했었단다. 렉레니오로 낚시하러 갔을 때는 야구 모자를 돌려쓴 너의 100만 불짜리 미소는 사진으로 아직도 우리를 미소짓게 한단다. 언젠가 스튜마운틴에서 한복 입고 사진을 찍던 일, 어느 잡지에 그 한복 입고 표지 모델로 그 미소를 여러 사람과 나누던 일, 하얀 양복 입고 퀵케어 졸업식을 끝으로 지금 사는 이곳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도 너는 늘 착한 아들이었지. 어느 해 할로윈 데이에 계단에 서 있던 미국 아이에게 인사하라고 엄마가 시켰다가 내가 웃는 얼굴로 인사하자마자 갑작스레 그 아이가 때리는 따귀 사건. 어이없어 하며 눈물 흘리는 너를 보며 엄마가 미안해 했던 일. 스쿨버스에 왕따를 당하던 한 학년이 높았던 옆집 아이를 네가 늘 보호해 주어야 한다며 고학년까지 끝까지 보호해 주던 너의 그 정의로운 마음씨를 엄마는 늘 자랑스러워 했단다. 애틀랜타와는 달리 이곳에 그땐 아직 한글 학교가 없어 고민하던 중 엄마 아빠가 네가 다니던 학교 부장선생님께 부탁해 교실을 구해 목사님 사모님을 모시고 처음으로 일곱 가정의 네 또래 아이들과 시작한 한글 공부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 한국문화학교로까지 연결시켜 한글 배우기를 열심히 따라해주어 여기서 태어났음에도 동생 건이와 함께 한글을 읽고 쓰고 말하기를 익혀 애틀랜타에서 열린 꽃말의 대회에도 참가했던 일, 다운타운에서 홈리스를 위해 봉사하시는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 너의 매력적인 중저음 목소리로 동시통역을 할 정도의 한글 실력을 갖춘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 아빠의 축구 코치로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과 축구를 할때 6년 동안을 토요일 새벽, 주일 그리고 예배 후 했던 연습에 한 번도 깨부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빠 말씀을 잘 들으며 축구장에 갔던 일은 또 얼마나 소중한 추억인지. 머스 유니버시티에서 마련한 영어 글짓기 여름 방학 캠프에서 공부 끝내고 엮어준 책에 넷이 세 편을 올려 엄마를 놀라고 기쁘게 했던 일. 이런 모든 일을 떠올리면 엄마는 감사하고 고마워 눈물이 난단다. 고등학교 때 풋볼이 하고 싶었어도 풋볼도 양보하며 동생 건이를 도우왔던 너. 라그랜즈레이크에서 낚시를 해 잡은 잉어를 불쌍하다고 놓아주자던 그날, 하늘과 별을 이불 삼아 낚시터에서 밤을 새우던 추억들.
언제 어디서나 어른들께는 늘 벌떡 일어나 인사도 예의 바르게 잘하고 보험짐을 드신 어른을 보면 그 짐을 들어드리며 칭찬받던 너의 그 착한 심성을 엄마 아빠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한단다. 애틀랜타 방송국 이향수님의 프로그램에 아침 방송으로 일주일에 두번 내게 편지를 써 아름다운 목소리로 내게 편지를 읽어 방송하던 내게 보냈던 편지들. 고등학교 내내 동생 건이랑 뉴스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켜던 너와 건이의 연주회를 관람하던 일. 고등학교 졸업 프롬 파티 때내 파트너 꽃다발과 함께 터코이즈 조끼와 나비 넥타이를 낸내 턱시도 주머니에 하얀 장미 부토니에를 꽂아주며 행복했던 일. 미 해병대 예비군 3개월 부캠프에서 그 고된 훈련을 하며 한 번도 힘들다고 내색하지 않던 너. 내 훈련 스케줄을 옆에 놓고 매일매일 편지를 쓰며 그날 네가 할 훈련을 떠올리며 너를 응원하면서도 정말 마음이 아팠던 일. 훈련 끝내고 읽은 엄마의 매일 도착하는 편지가 고마웠다고 했던 너. 부캠프 졸업식에서 군살 없이 다져진 내 군복 입은 모습에 기특하기도 했지만 그동안 고생했을 것을 생각하며 끌어안고 통곡하던 일. 키가 커 턱을 엄마 머리에 대고 엄마 등을 토닥이던 너.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적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했다던 너. 대학 4년 ROTC 장학금으로 공부를 끝내고 좋은 성적으로 세컨 루테넌 해병대 장교로 임관을 한 너의 늠름하고 의젓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단다. 임관 후 지금 받는 훈련 후 너는 또 어디론가 발령이 날지도 모르겠지. 모쪼록 훈련 기간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게 훈련을 잘 끝낼 수 있기를 위해 이번엔 매일매일은 못 쓰겠지만 가끔 편지 쓸게. 오늘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내게 첫 편지를 쓴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내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했던 모든 성장 과정 모습이며 일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으로 지나가는 이 시간. 아마 너는 코비드-19 때문에 올림생 마스크를 한채 훈련을 하고 있겠지? 영준아, 엄마 아빠가 늘 너를 응원한단다. 그리고 많이 많이 사랑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훈련 잘하렴. 엄마 아빠가 매일 기도해 준다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한국에 계신 외할머니께서도 새벽 기도로 늘 너를 위해 기도하시고 예리 목사님 또이오 목사님도 너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 잊지 말아라. 다음 편지 쓸 때까지 오늘은 여기서 줄일게. 사랑하는 아들 많이 많이 사랑해. 2020년 메모리얼 데이에 사랑하는 엄마. 제가 그때 방송국에서 아마 그 가족 그 편지 쓰기 그거를 아마 그 응모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또 영준이가 훈련 중이었고 그래서 제가 응모를 했었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또 이게 또 선물도 조그만 거 받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편지를 썼던 일들이 그동안 참 잘했었던 것 같아요. 부캠프 또 3개월 동안 훈련할 때도 제가 편지를 썼었고 많이 고마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모레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이제 오늘 12월 21일 영준이 생일을 맞아서 제가 이제 생일을 축하 겸 영상을 이제 촬영하기로 했어요. 사실 그건 하나 찍었었는데 제가 군복 영준이 거 입고 찍는 바람에 그건 안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이렇게 하는 건데 또 어제 마침 우리 영준이가 그때 장롱을 넘기 마치고 이거 보내와 자기 이제 훈련했던 친구들 그리고 영준이도 여기 있어요. 또
사진은 이렇게 자기 사진도 이렇게 보이고 단체 사진들은 있는데 잘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도 꼭 보내요.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잠깐 살짝 영준이 이제 생일도 있고 해서 근데 또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준비로 많이 바쁘신데 오늘도 영상 잘 봐주시고 그냥 간단하게 영준이한테 생일 축하병 영준아 사랑해 Happy Birthday to you. 사실 지난번 영상에 노래를 불렀었거든. 근데 지금 부를까 말까 불러줄까? 그러면 생일 축하 노래만 불러줄게. 살짝 조그맣게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사랑해, 영준아. Happy birthday.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너한테 생일을 고고 하는 걸로 하기로 하고, 다음에 또 영상 촬영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제 여기서 줄일까 해요. 제가 다른 것도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지면 또 보니까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만약에 좋으셨으면 이렇게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우리 영준이 훈련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잘 지내길 바래. 그럼 3개월 후에 3월달에 보자. 나중에 보자. I love you. 감사합니다.